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요즘 핫한 제품, 흔히 인싸템이라고 부르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아이패드 12.5인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거의 TV로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리뷰할 이 제품, 개인적으로 조금 더 끌려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이 제품이 인터넷에 그렇게 리뷰가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있더라도 대부분 뭐 광고나 협찬 이런 쪽에 리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한 몇 주간 이렇게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 이 정도면 이 제품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리뷰를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뷰를 진행할 제품은 LG의 27인치 뭐 TV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스탠바이미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 외관 보면 뭐 딱히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봐도 너무나 이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계속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질리지 않고 딱 알맞은 크기? 네,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TV가 이렇게 스탠드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툭 쳐가지고 넘어지거나 망가지거나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밑에가 되게 묵직해요. 그래서 들고 막 옮기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안정성 하나는 되게 괜찮다라고 좀 보여졌고요. 이 제품이 그냥 LG에서 실험 삼아서 LG 패널들 있잖아요, 27인치 그런 것들을 짜투리를 모아서 LG 스탠바이 미를 만들었다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그 소문 대비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외관은 그냥 뭐 100% 만족을 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이 제품만 뭐 사진으로 봤다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다 봤다 하면 TV가 뭐 100만원? 뭐 요즘은 물건 구하기도 힘들어서 160만원까지 막 뛰기도 했더라고요. 최근에는 27인치 TV가 뭐 100만원 넘게 주고 사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터치스크린을 지원을 합니다. 터치스크린으로 뭐 대부분 동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대용이다 딱 보시게 되면 금액이 되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터치가 정전식 터치여가지고 터치가 진짜 빠르게 잘 먹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만지는 느낌? 아이패드 만지는 느낌? 보통 LG TV를 막 샀다고 하면 리모컨으로 많이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터치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터치로 많이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TV에 터치를 넣은 거 매우 괜찮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이 세로로 전환이 됩니다. 뭐 세로 전환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은 컨텐츠를 즐길 만한 건 없어요. 세로를 지원해주는 앱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이걸로 세로로 이제 돌려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틱톡 정도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틱톡을 그렇게 뭐 즐겨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로가 지원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누구에게는 이 세로 기능이 매우 편리한 기능일 수도 있겠죠. 자, 워낙 짜투리로 만들었다 그런 소문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운드 자체를 아예 기대를 안 했어요. 뭐 가끔 막 인터넷 찾아보면 사운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27인치에서 스피커를 넣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운드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가성비 괜찮은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 바짝 엎드려서 빌어볼까 하거든. 빌어? 갑자기 왜 이래? 굳이 다른 외장 스피커를 장착하지 않더라도 내장 스피커도 충분히 TV 보는데, 영화 보는데, 게임하는데 문제없이 동작을 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터치스크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리모컨을 안 주냐? 리모컨 제공합니다. 그런데 리모컨이 약간 마감이 약간 싸구려 플라스틱? 그러다 보니까 TV 완성도는 되게 높은데 리모컨에서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이걸 사용하게 되면 리모컨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꿀팁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제품을 받으면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딱 이것만 알고 가면 LG 스탠바이 미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우측 뒤편에 보면 전원 그리고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으로 전원을 켜고 볼륨으로 뭐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쉽게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웬만한 거는 뭐 터치로 다 조작이 가능하니까 터치로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리모컨을 이제 터치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좌우 위 아래 아니면 뭐 뒤로 가기 뭐 이런 것들에서 해야 될 때 그때는 터치로 리모컨 패널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을 화면에 딱 터치를 해주게 되면 네, 리모컨 메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터치로도 리모컨 동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처음 사용하셨던 분들은 세 손가락 터치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터치로 웬만한 거 다 동작이 되는데 화면이 27인치, 27인치가 솔직히 작은 화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터치를 하다 보면 살짝 팔이 이제 좀 땡긴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터치로 많이 활용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꿀팁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스마트폰에 LG 앱 있잖아요. LG 싱큐 앱, 그 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시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신세계가 펼쳐져요. 일단 여기서 제공하는 리모컨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이제 키패드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우스 트랙패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막 움직이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LG 스탠바이미 그 화면에서 막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뭔가 클릭하는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저는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 앱을 다양한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왼쪽을 누르고 다른 스마트폰에서 오른쪽을 누른다 그러면 그 버튼들이 그 기능들이 동시에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리모컨을 막 뭐 가져와라 뭐 뺏어라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스마트폰으로 이 스탠바이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신기했던 점이 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게 되면 LG 스탠바이미에 있는 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TV의 소리가 여기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는 그냥 무선 이어폰 내가 원래 쓰던 거 그거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그냥 TV 소리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선 이어폰을 듣는 거,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편리했어요. TV에서 뭐 블루투스를 힘들게 잡아가지고 뭐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스피커를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매개체가 돼가지고 내 기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 그 점이 저는 또 매우 편했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소리를 이쪽으로 빼잖아요. 그리고 또 한 대가 있어요. 거기도 소리를 빼요. 그러면 둘 다 소리가 저는 싱크가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마지막 기기에서만 소리가 난다거나 근데 두 기기에서 똑같은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해보니까 막 서라운드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앱과의 연동이 되게 유연해가지고 그냥 이거 만지는 걸로 좀 재미가 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겪었던, 사용하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주저주저 이렇게 설명해봤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좀 요약해서 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이야기해주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을 저 나름대로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장점,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하다가 빼먹었는데 이 스탠바이미 자체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선으로 동작을 합니다. 충전을 평소에 해놓다가 내가 뭐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충전선을 빼놓고 들고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성이 매우 뛰어나서 그냥 이거 자체로는 어떤 TV와도 뭐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괜찮다. 네, 그런 점들이 저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보여졌고요. 여기에는 LG 웹 OS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기존에 TV에다 연결해서 쓰는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티빙을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편법으로 티빙을 보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플러그인도 깔고 막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LG OS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티빙을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티빙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돈을 내고 그러면 LG 스탠바이미에서 그냥 감상만 하시면 된다. 네, 그 점이 좀 강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 TV 막 중소기업 거 사게 되면 티빙을 못 봐가지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에선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자, 그러면 단점. 이 제품이 진짜 좋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스마트폰 LG 앱을 통해서 컨트롤하면 진짜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터치로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쓸만한 게 없는 터치 스크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로 뭔가 편하긴 한데 세부적인 조작을 하려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앱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많이 약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터치로 선택만 되지 뭔가 이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리모컨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터치해서 그 리모컨 메뉴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 네, 그러한 불편함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인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TV는 27인치 패널이잖아요. 근데 금액은 100만원 이상. 27인치 TV 대비 금액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랑 비교해서 이 정도면 가격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단순히 TV를 27인치 100만원 주고 Nope. 네,
비싸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잘 팔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조그만 거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면을 내가 집에 큰 TV가 있다라고 하면 큰 TV로 화면을 전송해 줄 수 있게 해줬다 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이 TV로 보는 게 끝인 거. 저는 그 점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개선판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화면을 큰 TV로 전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에 관해서 좀 어느 정도 총평을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돈이 여유가 된다면 사볼만 합니다. 네, 매력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리 어댑터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구입을 해야겠죠. 그냥 일반적인 TV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태블릿도 아니고 태블릿 같은 TV예요. 네, 그런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평소에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그닥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TV 보는 그 빈도만큼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V를 잘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잘 활용을 할 텐데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면 구입을 안 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뭐 그중 하나였고 아이패드를 TV로 활용을 한다. 지금 찔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고민 없이 LG 스탠바이미로 직행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구입을 하세요. 아이패드보다 저렴합니다. 분명히 저보다 엄청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LG 스탠바이미를 구입을 하고 한 몇 주간 사용해본 네, 그런 걸 토대로 이렇게 리뷰 컨텐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